버키 스튜디오요. 네, 버킷 스튜디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2,500원에 네. 30%. 아, 2,500원에 30%.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그럼 30%면 비중도 적지 않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버킷 네. 스튜디오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매수가까지 올수 있는가 아니면 네.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하는가. 네. 예, 이제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있는데, 예, 또, 답답하시죠? 예, 답답하고, 또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물타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어떻게 원금 회복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버킷 스튜디오 들고 와주셨는데요. 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들고 계신 것 같고, 우선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원금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이거 뭐, 이번 주에, 진짜 쉬운 진단 출연해서도 종목 상담을, 이 종목을 받았었거든요. 시청자분이 이제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 뭐, 그때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영상 컨텐츠 종목이, 뭐, 레몽레인을 시작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로, 또 아바타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문화 컨텐츠 교류를 해보겠다. 그래서 한화은행 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뭐, 중국에서, 모 TV에서, 안우이성 TV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중국, 한국 드라마, OTT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어떤 일정 영화로 시청률이나 뭐 판매 수에 따라서, 예약 수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것은 지금 솔직히 영상 컨텐츠 종목에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쪽으로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증폭을 했을 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뭐 영상 컨텐츠 종목들이 좀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중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봉쇄령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이냐, 단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국 쪽 공략 포인트가 마스크, 뭐 영상 컨텐츠, 뭐 원격 의료 등등이냐. 역시나 단기적으로 영상 컨텐츠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주가는 괜찮았거든요. 영상 컨텐츠. 어제 왜냐면 버킷 스튜디오가 14% 올랐는데, 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네, 어제 돌파를 못하고, 지금, 오늘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1,000원 가셨을 때도, 대응 전략을 안 짜셨잖아요. 실적에 기댈 부분은 없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자로 끝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 쪽인데, 뭐 버킷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쪽은 무엇이 있을지 솔직히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 대박을 터트릴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이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동안 또 단기 확진자가 정점을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거래량이, 이제 대량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수요일 날 보면 5천만 주가 넘게 터졌는데, 그 정도는 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네. 최소 3천만 주는 터줘야지만, 121선 이동평균선을 좀 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시청자님의 단가에 다음 이평선 이격도 부분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려가지고 1,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은 주봉 모습인데 주봉 21선 돌파를 강하게 못 해주게 되면 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끊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리고 이건 손절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좀 넉넉하게 제가 봤을 때는 22선까지는 좀 트라이를 해보기 위해서 1,400원 정도 제시하고요.
돌파 시에 이제 어느 단계 정도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2,500원, 600원 정도 보이는데 거기까지 좀 도달하기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뭐좀 줄이는데 최종 매도 목표가는 2,200원에서 2,250원 정도 레인지 범위로 드리고요. 그러면 손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와가지고 그래도 요즘 실적이 받침이 돼야지만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갈수 있거든요. 시장이 곧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반등 나왔을 때 포트 교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